The power of expectations. 기대의 힘이죠. Expectations are powerful. 기대는 강력하다. We frequently see in our lives the great power of expectations. 자, 우리는 자주, 종종, 이런 말이지.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야? 기대의 위대한 힘을 본다. So frequently는 사실은 빈도 부사로도 볼수 있어.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지. 자주 종종 뭐가 있어? Often하고 똑같아. At hospitals, 병원에서 예를 들어 patients who are given a pill with no medical value sometimes get healthy. 환자들인데 꾸며주지. 어떻게 되겠어? B 플러스 PB 됐네. 이 환자가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지, 지금.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알약을 받을 때, 알약을 받은 환자들이지. 근데 어떠한 의학적 가치가 없는 알약을 받은 환자들은 때때로 건강해진다. 이 get은 become와 같은 뜻으로 썼지. 오케이?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네. 일단 첫 번째, 수동태라는 사실. 두 번째, 주어동사 수일치에서 환자, 복수이니까 비동사는 아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with, no. 이거를 합쳐버리면 with, out이 되겠죠. with, out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sometimes,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 거지. 이 get은 이 형식으로서 become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지. Can you guess the reason why this happens? 관계 부사가 나왔네, 드디어. 이번 단어는 문법하고 관련된 문장이니까. 자, 너는 추측해 볼수 있겠니? 자,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됐죠. 자, 뒤에 ha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why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for 위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할때 the reason을 생략하고서 can you guess why this happens? 이렇게 해도 되는데? 되지. 대표 선행사니까. 자, it is said. 자, 이것도 문법 사항이네. 자, 이렇게 말하여진다. The secret is the patient's expectations of the pill. 비밀은 알약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수동편이 나와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여기서 뒤에서는 완전한 주어동사 절이 나와야 돼. 세 번째, 짜잘짜잘한 거지만 이건 어때? 환자들, 복수형의 S로 끝나면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야지 이게 소유격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 The secret said to be the patient expectations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When patients expect that a pill will improve their health, it sometimes actually happens. 환자들이 기대할 때, 접속사 되시지? 그 알약 하나가 그들의 건강을 개선시켜주거나 향상시켜줄 거라고 기대할 때, 그것은 때때로 실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Isn't that amazing? 그것은 놀랍지 않니?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거를 혹시 위약 효과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를 들어서 밀가루만 주고서 이거 감기 낫는 약이야 먹어 하면 딱 먹으면 진짜 낫는 것 같아. 비타민 알약 하나 주고 지금 감기약이야 이렇게 하고 보면 진짜 감기가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은 약 효능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지. 약을 먹는 사람들. 자, let's look at an interesting experiment. 자, let's 하면 정서 원형 나오지? 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보자. 저 위약 효과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시겠니? 플라시보 이펙트?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자, in 2009, 2009년에 150 fifth graders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completed a self-expectation test which contained items such as I'm a person of ability and value, I can do anything well, and I'll have a bright future. 자, 150명의 5학년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자, 자기 기대 테스트니까 시험지를 컴플리트 작성했다. 꾸며주네. 자, 뭘 포함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항목들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 자기 기대 시험지를 작성했다. 자, 뭐라고? 자, 나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다. 긍정문에서 anything은 어떠한 뭐뭐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모든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I have a bright future. 나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나의 미래는 밝다. 긍정적인 것들을 해봤네. After the test, 그 시험 후에 5 students with the highest self-expectations and 5 students with average self-expectations were chosen and put into two groups. 다섯 명의 학생들, 뭘 가지고 있나? The plus 최상급이지 가장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다섯 명의 학생들. 그리고 또 다섯 명의 학생들이지 평균적인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다섯 명의 학생들은 지네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된 거지. 뽑혔다, 선택했다. 그리고 자,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두어졌다. 두 그룹에 더졌다, 이런 말이잖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배정되었다, 이런 뜻이지. 이때도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B+PP, B+PP 이거 put 동사의 과거형 아니야? 수동태. Then, 그리고 나서 the two groups of students were given a task to build a tower of large boxes up to 10 stories in 20 minutes. 그 두 그룹의 학생들은 지네들이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지. Okay? 자, 하나의 임무 또는 과제를 받았다. 뭐라는 과제? 자, 커다란 박스 탑을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자, up to는 최고 뭐뭐까지 이런 뜻이지. 자, 최고 10층까지. 그것도 20분 안에. 이거 분석해서 봐야 돼. up to야. 자, 최고 뭐뭐까지. As soon as they started the task. 자,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The two groups of students showed great differences in the way they worked. 그 그룹의 학생들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꾸며줘야 돼. 원래 이제 더웨이 하운데 하우를 못 쓰지? 이제 하우를 못 써. 그 다음에 뒤에는 지금 워크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더웨이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하우로도 바꿀 수 있지. The high self-expectation group worked as a team and focused on their task. 자,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은 한 팀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일로 해야겠는데, 또는 과업. 자, 그들의 일에 집중했다. 자,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병렬형과 도 하나 챙겨두고,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나오면 on the other hand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반면에 자, 다른 그룹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The student with average self expectations did not work well together. 학생들인데 평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함께 잘 작업을 하지 않았다. The two groups reacted differently to an unexpected problem. 그 두 그룹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게 전치사의 두죠. 자,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문제에 다르게 반응했다. When a man joined them and made the boxes fall, the student with high self-expectations went back to work and finally built their tower of seven stories. 자, 한 남자가 그들 팀에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박스가 넘어지도록 만들었지. 자, 여기서도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자리 동사원형이야. 넘어지도록 만들었을 때, 자, 이게 바로 뭐야? 예상치 않았던 문제를 한번 조장해 본 거지, 실험에서. 자, 그 학생들,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자,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탑을 최고 몇 층까지, 스토리가 1층, 층인가 알지? 최고 7층까지 만들었다. 자, the other 그룹. 왜 the other라고 썼어? 왜 the other? 딱 두 그룹밖에 없으니까. 한 그룹이 원이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가 되는 거야. 다른 한 그룹의 학생들은 almost gave up when their boxes fell down and ended the task by building up to only two stories. 거의 포기했다. 그들의 박스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자, 그 일을 끝내버렸다. 뭐 함으로써? 업주도 최고 원망까지지. 자, 오직 2층, 최고 2층까지만 만들므로써 일을 끝내버렸다. 자, what does this experiment tell us? 자, what 의문사, do the did, 주어 동사.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The students with high self-expectations believed that they could work well. 자,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믿었다.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These expectations, 이 기대 덕분에 they went ahead with confidence and in the end performed better than the other team. 자, 그들은 이거는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went ahead, 앞서 나갔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서 나갔다. 그리고 in the end, 결국 이런 뜻이죠. 결국 자, 다른 팀보다 더 잘했다. 비교급 텐지. 다른 팀은 평균적인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야. The main point of this experiment is that our self-expectations can make great differences in our lives. 자, 요점이지. 자, 이 실험의 요점은 이것이다. 접속사 되시지. 우리의 자기 기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럼 나온 지금부터 focus on your strengths and talents. 자, 너의 강점과 재능에 집중해라. Tell yourself, 너 자신에게 말해라. You are a student of great ability. 너는 위대한 능력의 학생이라고. 즉,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If you have high expectations for yourself, 만약 네가 너 스스로 for oneself, 너 스스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You will work hard to meet those expectations. 너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부사증법적 목적이지. 자, 이때 meet은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또 하나. 자, 미래 상황이지. 근데 if 전에서는 will을 쓸 수 있어? 없지.
You also won't give up when you meet a problem. 너는 또한, 자, will 하시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This is how the human mind works.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Then how를 쓰거나 아니면 the way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같이 쓸 수는 없어. Cheers. 힘내라. 이 뜻이네.